자, 여기 그림이 나올 때, 네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진의 공통점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오, 그럼요. 스티커 꼭 받기 위해서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으로, 예, 좀 집중력을 보여보세요. 예, 계속 나올 거예요. 내면이, 저 뒤쪽으로 좀더 가보세요. 앞쪽에 있으니까 잘안 보이겠죠? 예, 쭉쭉 더 뒤쪽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화면이 지금 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네 개의 화면 중에요. 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손 들었어요? 네. 보이는 쪽으로, 예, 가면 돼요. 자, 우리 재훈이 친구. 예, 구조대에 관련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 사람 구조하는 건데, 그죠?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요, 여기서 구조를 받을 때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대로 안 하면은요, 아주 위험에 처해요. 자, 이 구조대원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위험에 처하겠죠. 구조대원을 믿지 못하고요. 아니, 당신이 나를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 지금 썩은 동아줄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러면서 의심해가지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요. 위험에 처하게 돼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목숨이 위험할 때, 구조를 당할 때 우리가 그 구조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도요, 이렇게 세상에서도요, 지시를 잘 따라야만 그렇게 곳에서 위급한 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요. 지시를 잘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하게 돼요. 에베소서의 2장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 너희 멀리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요, 멀리 떨어져서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는데, 자, 이 규칙을 지키면 가까워질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규칙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피는요,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물을 보세요, 물. 자, 깨끗한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줄까요? 더러운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까요? 예, 그렇죠. 구정물, 흙탕물, 시궁창물, 똥물. 이런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죠. 그래요. 우리의 몸도 그러는데요. 우리의 죄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우리가 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야만 깨끗하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규칙을 잘 지키면은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요, 과연 얼마나 지시를 잘 따를까요?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저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아론 형을,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데리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가 들었나요? 오히려 더 힘들게 했죠. 백성들을 더 고역을 하게 하고 힘든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바로는 그 고집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다시 야론 형과 함께 이 바로왕을 찾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바로왕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셨어요. 바로가 기적을 보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여라. 그래도 그는 끔찍도 하지 않을 거야. 놀라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더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고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까지 다 알려주시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요. 진짜 바로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해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아론은요, 이 지팡이를 던져서 사실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인데 아론이 대신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요, 아론도 지금 모세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처럼요, 이 아론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글쎄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글거리는 뱀으로 바뀌어서 이 바로는 깜짝 놀랐을까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랬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봐라, 요술사들을 보내도록 해라. 그러면서 자기 하인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술을 잘 부리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요, 지팡이를 휙 던지니까요, 그 사람들의 지팡이도요 뱀으로 바뀌어서 우글우글거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의 뱀들이요, 이 요술, 그 바로의 신하들이 던진 그 뱀, 그 뱀을 이렇게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면 또 놀래야 되는데 바로는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뒤로 이제 물러나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을 보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러면서 또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왕이 꼼짝도 하지 않네요. 그래, 그렇지? 모세야, 내가 말했던 대로지? 너는 내일 아침에 가서 이제 바로가 저기 나일강가에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끔찍도 하지 않을 거야. 그걸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처럼요, 이 바로왕은요, 다시 이제 그 나일강으로 나왔는데, 나일강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저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려움이 당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바로는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또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요, 또 나일강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피가 너무너무 진한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는 그 동물이나 물고기가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요, 각종 그 개울물이나 그리고 돌에 있는 물, 고여있는 물이나 이런 물들을 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쳤을 때 다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애굽 사람들은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점점 썩어서 여기저기서 악취가 이렇게 풍기는데도요,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런데 왜 꼼짝도 더 하지 않았냐면요, 이 바로가 시켰던 그 마술사들은요, 그 바로가 그 아론이 했던 것처럼요 똑같은 그런 마술을 부리기 때문에요, 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사들도 여기저기 이렇게 피로 바뀌게 하니까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무물을 파가지고요, 물을 구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물을 팠는데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물이 있었죠.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계속해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일강을요 피로 변하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나일강에서요, 개구리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저기 하수에서요, 막 개구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쏟아져 나와서 이 많은 개구리들이요. 식탁에도 올라가고요. 열심히 밥하려고 반죽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밥그릇에도 들어가고요. 몸에도 기어 올라오고요. 이러면서 여기저기 개구리들이 쫙 깔렸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또 바로의 신하들도 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이 개구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잠깐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러 가도록 해라. 잠깐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개구리들을 다 치우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이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것을 또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의 신하들도 티끌이 이가 되게 했을까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바로의 신하들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도요 조금씩의 기적은 보여줘요. 조금씩의 신기한 일은 다 보여줘요. 무당 아주머니도요 그리고 무당 아저씨들도요 덩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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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신기한 일들은 가끔 보여줘요. 그래서 날카로운 작두에 올라가서 막 날카로운 작두 시퍼렇게 날카로운 작두에 올라갔는데 발이 상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 위에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긴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요 UFO를 봤어요. UFO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정말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를 돌봐주고 구원해줄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요 신기한 일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그들은 흉내를 냈지만 그 뒤로는 이제 흉내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티끌이가 돼서 온 사람들의 몸에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리떼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가득 차서 온몸을 간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어땠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이제 동물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 들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동물과 사람에게 이런 몸에 그래요 병을 일으켜서요 이렇게 또 괴로움을 주었지만 그 누구도 또 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요 이 바로는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뭐를 보내셨을까요? 이번에는요 우박을 보내셨어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굵은 우박을 보내서 동물과 사람에게 마구마구 떨어져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 농작물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농작물들을 다 망쳐버리고 그래서 예 이렇게 농사가 망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끔찍한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못 이겨서 지금 이렇게 계속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야 너 왜 그렇게 고집이 세니? 나 진짜 너 고집 못 당하겠다 못 당하겠어 이러면서 고집을 지금 못 당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앙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바로를 당장 어떻게 처치를 못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즉시도 바로를 목숨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바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능력이 많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다른 많은 재앙도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것으로 괴롭히면서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거짓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파리까지 막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나일강이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서 나일강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재앙으로 왔을 때 그것을 과연 신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신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날아다닐 때는 정말 저 생명 속에 신이 존재할 거야, 파리신이요 막 이러면서 빌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이 풍성한 물을 보면서 이 농작물을 다스리는 그 신이 이렇게 물을 많이 주고 우리를 풍년을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섬겼는데, 이렇게 피로 화창케 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거는 신이 아니었구나. 그래요. 더 이상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로는요, 끝까지 깨닫지 않고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요. 그런데 바로만 그럴까요? 바로만? 우리 모습은 어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까 누가 또 다퉜나요? 양보가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양보를 하잖아요. 왜 또 다투게 될까요? 우리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 마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고집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더 뒤로 가세요 그러는데도 끝까지 앞에 있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바로 아저씨만, 지금 바로 왕만 나빠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리도요, 바로 왕 정말 나쁘구나, 어쩜 저렇게 고집이 세니? 저렇게 많은 재앙을 보냈는데도 깨닫질 못하네. 정말 고집 세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얼마나 고집이 세서 엄마 아빠가 부르면 항상 내 엄마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왜요? 왜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데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는다면은요, 이렇게 죄 짓고 나서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뾰로통 해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이 죄 형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벌받을까봐 우리가 무서운데요, 우리가 진짜 영원한 그 끔찍한 형벌, 그 죄의 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예, 그래서 감사하세요.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그래요? 별로 못 느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것 같은 사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 통닭 통구이, 그거는 저리 가라 하고 통구이도 안 되면서 계속 고통당해야 되는데, 지금 장난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요. 정말 이 형벌에서 감사하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때야 될까요? 진짜 감사하다면 말로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행동과 표현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네.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 그냥 그 행동, 딱 기도만 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지금 행동으로 감사한 표현일까요?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네. 그래요.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그래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것이 진짜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감사한 행동과 표현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요. 좀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물섬의 비밀. 우리 친구들이, 보물섬의 비밀은 뭘까요? 보물섬이 있는데 진짜 있어요. 보물섬이.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보물섬의 비밀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예, 한번 탐험을 떠날 텐데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갖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그러는데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박으로 상한 그 작물들을 이제는 메뚜기 떼들이 와서요. 나머지 그 농작물까지 다 먹어쳐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이 바로는요, 깜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두움까지 곳에 임했는데 아주 이상한 어두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는요, 낮이 햇빛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이 바로가 살고 있는 애굽에만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그 사람들은 태양까지도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태양도 안 보이게 이렇게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는 그래서,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서 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런데 동물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너희들만 가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바로가 마음이 녹아져서 은폐물들을 주고 갖가지 보석들을 줘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떠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동물들을 다 데려가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요, 이 바로가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요, 마지막 그래요.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은요, 초태생이라고? 네, 맞아요. 어휴, 정말 성경책을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많이 읽은 친구들이 있네요. 그래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래서 이 재앙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아들. 그래요. 초태생. 동물도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 재앙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 지시를 주셨어요. 이 죽음 앞에서 이제 아까 보았던 것처럼요. 곧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했어요. 지금 홍수가 밀려오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불이 점점 난 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제대원이 와가지고요. 여보세요. 빨리 이 밧줄을 잡으세요. 하면서 밧줄을 던져줘요. 그리고 여보세요. 이 방독면을 빨리 쓰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시에 잘 따라야 돼요. 하나님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래요. 이따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문 위에 문지방 그 임방에 그 양의 피를 깨끗한 흠 없는 양의 피를 그곳에 바르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그 피가 그곳에 묻혀 있는 그집 앞에 묻혀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뛰어 넘어갈 것이다. 그곳은 그첫 번째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양의 피를요,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요, 이렇게 문지방에 다 바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른 것은요, 바로 우리가 누구의 피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양의 피가 이렇게 문지방에, 그래요. 그려져 있을 때,
묻혀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요, 밤에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온 애굽에 죽음의 천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이렇게 죽음 앞에서 구조대원이 구조 그 저기를 던졌을 때 밧줄을 던졌을 때 잡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바른 사람은요 그 집은 뛰어넘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던져주는데도요 구조대원이 이것만 잡으면 살아납니다, 빨리 잡으세요 잡으세요 하는데도요 나는 당신을 못 믿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썩은 밧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 아가야 아가야 어떡해. 맞아요. 그리고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아들아 아들아 어떻게 된 거니, 눈을 떠봐라 눈을 떠봐라 안 돼 이러면서 정말 바로의 그 가정에도요 슬픔이 찾아왔을 거예요. 너무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나님이 계셔서 뭐 언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심판한다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면서요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그 일이 닥치면은요 안 돼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으면 우리 친구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친구들은요 다음 주에 정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변화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감사하다면 다른 친구들 데려와서 함께 그 보물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고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믿나요? 그러면 그 피에 감사하나요? 감사한 친구들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